보통 저희가 이제 손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짚는 이 부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측면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이거는 뭐 아프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뼈 모양 자체가 약간 이 부분에서 뼈가 모양이 위로 약간 솟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힘줄, 굴곡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시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게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파지는 이유는 뭐냐? 자,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 굴곡근이 지나가는 자리에 뭔가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이렇게 쥐시고 힘을 쓰는 동작을 하실 경우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철봉을 하신다고 이렇게 꽉 쥐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시죠? 골프를 하신다고 이 채를 또 너무 꽉 쥐시면, 보통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 왼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더꽉 쥐게 되는데, 골프 하시다가 요네 번째, 다섯 번째 요 굴곡근 부위에 염증이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통증만 있는 경우는 그런 이제 굴곡근에 건초염이 생긴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냐면, 손가락을 구부렸는데, 필때 이렇게 탁 걸리면서 펴진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그 상황이 이제는 방아쇠 손가락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조금 더 변해버린 양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요 손가락의 굴곡근에 건초염이 생기는 상황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방아쇠 수지증하고는 약간은 조금 연관된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 떠나서, 자, 지금 요 부위에 통증이 있고, 뭘 잡으면 아프시다, 아니면 손바닥을 어디다 대면 아프다, 뒤로 젖히면 아프다, 힘을 못 주겠다, 요런 증상이 있다는 건 우선은 건초염이 발생을 했으니까 얼마 시간이 오래 안된 경우라면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조금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손이 뻣뻣한 느낌이 드신다면 아침에 뜨거운 물에 잠깐 손을 담그는 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드시고, 잘못 이렇게 구부렸다 펴질 때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이 건초뇌 주사라고 해서 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이런 조금 그 다음 단계 치료를 받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의하실 건, 이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어떤 내가 운동을 할때 손잡이를 너무 세게 잡거나, 아니면 그런 도구들을 꽉 쥐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가위, 망치, 뭐 이런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리고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착용하고 쓰실 수 있으면 장갑을 착용하고 쓰는 것도 이런 염증을 조금 덜 생기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